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김용균 씨 사건과 관련해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 11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하지만 회사 대표들은 아예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유족과 노동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용식 기자입니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원청과 하청업체 소속 책임자 18명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즉 사고로 숨질 수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도 조사해왔습니다. 충남 태안경찰서는 이들 가운데 태안화력발전 본부장과 하청업체 안전관리차장 등 11명을 지난 20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고의성을 입증을 못했어요. 고의성이 없는 걸 우리가 살인죄로 증명할 수가 원청과 하청업체 대표 등 7명은 무혐의로 처리해 아예 처벌 대상에서 뺐습니다. 경찰은 김 씨 사망 사건에 실질적 지휘 책임이 있었느냐가 처벌 기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지난 1월 고소고발장이 들어와 수사를 시작한 지 10개월 만입니다. 고 김용균 재단과 노동단체들은 손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하며 진짜 책임자인 회사 대표들을 살인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납득이 안 가죠. 유가족 입장에서는 실제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책임 안 지고 책임 안 져도 그냥 데릴 사람들을 다 책임져야 되고.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형량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돼 있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